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 그 관계대명사를 내가 너무 빨리 설명했기 때문에 나중에 보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 관계대명사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천천히 설명하고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관계대명사는 대명사입니다.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 받지요. 그래서 천천히 봅시다. 관계대명사는 일단은 대명사입니다. 대명사이면서 동시에 두 문장을 연결하기 때문에 관계시켜주는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이걸 줄여가지고 관계대명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대명사는 그럼 뭡니까? 명사를 대신 받지요. 그러면 앞에 어떤 명사가 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명사를 대신 받는 것이 대명사죠. 그런데 그 대명사를 두 문장을 연결하기 위해서 관계라는 말이 붙은 관계대명사를 바꿔요. 그래서 이제 문장을 가지고 하나씩 천천히 소개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아, 그리고 여러분, 이 표는 출제 고민도 과정이기 때문에 무조건 외워두어야 합니다. 사람은 who, 소유격 whose, 목적격 whom. who는 공인시험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건 중학교에서, 2학년 때나 중학교에서나 나오지, 공인시험에는 안 나오니까 잊어버리세요. 동물이나 식물은, 동물, 사물은 which, 소유격 whose, which, that, that. 이 격이란 말이 뭐냐? 주격이란 말은 주어 자격을 갖추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주격. 주어 자격. 소유격, 소유의 자격. 목적격, 목적어 자격. 그것의 준말입니다. 자, 그러면 나는 소녀를 알고 있는데 그녀가 누구입니까? 소녀를 대신 받는 대명사입니다. 소녀는 빨간 모자를 쓰고 있다 해서 she는 소녀를 대신 받는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문장을 하나로 관계시켜줘. 이렇게 하나로. 그러기 위해서 she를 who로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계 대명사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she나 who는 같은 말인데 she는 두 문장을 관계를 못 시켜주고 따로따로 놀아야 돼. 이렇게 두 문장으로 who는 두 문장을 관계시켜줘요. 하나로 묶어준다. 그래서 이를 관계 대명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she가 가리키는 이 앞에 온 말을 선행사라고 말해요. 앞에 오는 말, 선행, 먼저 온 말이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이걸 선행사가 그래요. 그래서 후 선행사가 뭐지요? 라고 선생님들이 물어보면 the girl입니다 라고 여러분이 말하면 됩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자, 그래서 선행사란 앞에 오는 말이라는 뜻으로 관계대명사가 가리키는 앞 문장 속의 명사나 구절 문장 전체 중에서 뭔가를 가리킬 때 그 가르침 받는 말을 선행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계대명사는 대명사겠죠. 대명사이므로 명사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주어, 목적어, 보호구실을 합니다. 따라서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점에는 주어, 목적어, 보호가 없습니다. 자, 봅시다. 자, 이게 보면은 이 자체가 주어였죠. 그러니까 주어가, 이 자체가 주어이기 때문에 주어가 없는 것입니다. 자, 히포는 하마는 동물인데 그것은 큰 입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대명사이면서 애너멀을 가리키죠. 따라서 이트를 위치로 바꿔와요. 그러면 바로 동사어죠. 왜냐? 이트가 주어니까. 그래서 이를 주어 자격을 갖추었다 해서 주격 관계 대명사다. 그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이제 소유격이란 말은 자, 여기 보면은 그래서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절 속에서 주어의 역할을 하면 자기가 주격이야. 명사 앞에서 소유 자격을 갖추면 소유격, 목적어 역할을 하면 목적격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술 이 토익에서는 소유격이 집중적으로 나온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소유격 봅시다. 이렇게 나누고. 나는 한 소녀를 알고 있는데 그녀의 엄마, 이렇게 명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녀의 엄마가 유명한 체리스다. 그러면 그녀의를
이건 일반 대명사, 인칭 대명사고 소유격입니다. 두 문장을 연결을 못 해주죠. 따라서 이 허를 후수로 바꿔서 후수 말을 하면 관계되버립니다. 관계. 이 돈이 딱 철석 이제 붙어버린 거지. 그래서 이게 관계 대명사의 소유격이다. 바로 이것이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뒤에 바로 명사가 있는 경우입니다. 집을 구하라. 그것의 지붕이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네. 그럼 그것의 지붕이 이렇게 그것의 소유격이죠. 따라서 후스 루프가 됩니다. 이것은 일반 대명사, 이것은 관계 대명사. 관계가 뭐라고? 붙어버린 거예요. 누구누구 있잖아요. 그거. 아무튼 그래 둘이 붙어버린 것이 관계 대명사. 목적격 관계 대명사는 링컨은 대통령인데 모두가 그를 존경한다. 그를이 목적어죠. 근데 대명사야. 인칭 대명사 목적격이라. 그래서 힘을 후무로 바꾸어가지고 가운데 붙이면 모두가 존경하는 대통령이다. 그러면 이 목적어가 딱 없는 거지. 이게 목적어 자격을 갖고 있습니까? 이게 목적어 자격이 있는데 여기다 목적어 또 쓰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나는 그 나무를 기억해 간다. 할아버지가 그걸 심으셨다. 이 그것이 나무를 가리키죠. 그래서 나무가 선행사입니다. 나무가 선행사. 그러면 이틀은 목적격이니까 요 위치나 대세를 쓰면 되겠네. 그래가지고 가운데 딱 붙여놓으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그러면 요 뒤에 목적이 없으니까 이것을 목적격 관계 대명사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이 정도로 알고 이제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관계대명사 후수가 가장 자주 나옵니다. 그럼 나는 시장을 한다. 그런데 그 시장의 아들이 내 친구다. 그럼 시장의가 히스잖아, 히스. 근데 히스는 일반 대명사지 관계를 못 시켜줘. 따라서 히스 대신에 후수를 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이해 안 가면 다 내 탓입니다. 다 내 탓이야. 그래서 꼭 댓글을 남겨서 이게 이해 안 간다. 여러분이 질문을 해주세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Mayor, son. 자, 그러면 그 사람은 매우 당황했다 또는 매우 짜증났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자신의 셔츠가 찢어져 버린. 자신의 셔츠가 찢어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셔츠인데 히스를 써야 돼. 근데 히스는 관계를 못 시켜줘. 그렇기 때문에 히스 대신 뭘 써라? 후스를 써라. 그러면 그 사람은 자신의 셔츠가 찢어져 가지고 매우 당황했다, 매우 짜증났다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봐요. Tear, torn, torn, upset, 짜증난, 당황한. 자, 그래서 그 사람의 셔츠니까 his를 써야 될 것 같은데 his는 관계를 못 시켜준다. 관계시켜주는 대명사인 whose를 써야 된다. 자, the manager of the group was a brilliant man. Brilliant가 총명한 그런 말이에요. 이거 한번 따라해봐요. Brilliant, brilliant, 훌륭한, 총명한. Only, 유일한. Weakness, 약점. Hate, 싫어하다. Defeat, 패배. 따라해야 됩니다. 영어는 오너지 수학이 아니에요. 쓰면서 공부하라는 선생님들이 있다면 그건 사유예요. 여러분 국어를 쓰면서 공부합니까? 사회를 쓰면서 공부합니까? 영어는 언어입니다. 입으로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은 애들이 언어 배울 때 쓰면서 배웁니까? 그 무식한 선생님들이에요.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영어는 스펠링을 모를 때는 써볼 수 있지만 공부를 위해서 쓰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자, 그 그룹의 경영자는 훌륭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유일한 약점은 패배를 인정하기 싫어한다는 것이었다. 패배를 인정하기를 싫어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유일한 약점이죠. 그러니까 히스가 돼야 돼. 히스가 원래 두 문장이라면 그런데 두 문장을 하나로 딱 붙여놨잖아요. 이 관계대명사 자리다. 관계대명사 자리인데 이렇게 명사가 있기 때문에 후수를 써야 된다. 이것이 도익에서는 집중적으로 나온다. 관계대명사 문제는 자기가 주격인지 목적격인지
소유격이니 모르면 명사가 있냐 없냐를 보세요. 명사가 있으면 그건 소유격이다. 자, 이거 혼돈하기 쉬운 형용사 구별하기 293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찾아놨어요. 이렇게 보기 좋게 찾아놨어. 지난 시간에 제가 어제 강의를 했는데 이게 찾지 않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찾으면서 하니까 강의가 나중에 보니까 보기가 싫어. 그래서 지금 다시 이렇게 뒷부분 다시 촬영해서 이렇게 올리는 것입니다. 이 293쪽인데 이것은 제목이 뭐냐면 이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각종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혼동하기 시험 형용사 출제 고민도 과정. 이거 안 좋잖아요.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토익뿐만 아니라 모든 시험입니다. 모든 고등학생들 수능도 마찬가지야. 모든 공인시험에 아주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몰라가지고 한 문제를 틀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한 문제가 인생을 여러분 좌우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외워두고 지금 현재 그 문제로 나오신 이게 나와요. 이거 특히 또 이게 또 가장 많이 나와요. considerably 상당한. consider 4력이 번. 그는 한 달에 상당한 그 수입을 번다. 그러면 he earns a considerable amount of money a month. 이렇게 considerable 씁니다. 그 사람이 나의 충고를 줬다니 참 4력이 있더라고. 그러면 it was very considerate of him to accept my advice. 이런 식으로 말하죠. 그리고 또 이게 나와요. respectful 하면 정중한, respectable 하면 존경할 만한, respective 각각의. 그 여성은 항상 정중해, 예의 바라. 그러면 she is always respectful. 그럽니다. 우리는 노인들에게 정중해야 됩니다. 그러면 we should be respectful to the old 라고 말해야 돼요. 그는 존경할 만한 선생님이야. 그러면 he is a respectable teacher. 그래야 됩니다. 야, 너희들 각자 내 입을 방으로 들어가. 아빠가 말씀하셨어? 그러면 go to your respective rooms. 그렇게 말해요. 아주 중요하죠. 자, successful 하면 성공적인, successive는 계속적인. 계속해서 비가 3일 동안 내려버리네. 그러면 it's been raining successively for 3 days. 그렇게 이제 successively를 쓰죠. 그는 예술가로 성공했다. He was successful, he is a successful artist 하면 이제 성공적이 되죠. 에코노믹 경제에 관한, 야, 우리 커피 한잔 하면서 한국 경제 문제를 우리가 토론해보자. Let's discuss Korean Korean economic matters. 이렇게. Economic. 해보자. Let's discuss Korean economic matters over a cup of coffee. 이렇게 여러분이 말할 수가 있어요. 선풍기를 트는 것이 에어컨 트는 것보다 더 경제적이야. It is more economical to turn on a few electric fans. Then turn on the air conditioner.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죠. 그때는 이제 경제적이야. 전부 중요해. 예. 모든 것을 문제화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몇 문제만 이렇게 여러분에게 소개하지만 이것은 전부 중요하다. 일단 considerable 상당하고 respect 정중한 존경할 만 각각의 그런 말이 되니까 잘 기억해 주면서 이제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자, 이걸 한번 단어 먼저 해볼까요? Southeast Asia, 동남아시아. Automotive. Automotive 하면 미국식, 영어식은 automotive. 그렇게 발음합니다. Consider 사료기품. Considerable 상당한. Consider 고려하다. Over the past decade. Decade가 10년입니다. 20년의 score. 30년은 generation, 그리고 100년은 century, 1000년은 millennium, 그렇게 이제 나갑니다만 이건 decade 10년입니다. 그러면 the automotive parts industry, 자동차 부품 회사는 엄청나게 성장하였다. 문제를 풀 때는 모양으로 먼저 풀고 모양이 여러 개가 가능할 때는 의미로 풀어나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동사기 때문에 부사 자리야. 부사라는 것은 LY 붙은 거지. 이건 형용사니까 안 되고. 그래서 답은 A와 B로 좁혀지죠. 좁혀지는데 문제는 A는 사력 있게,
C는 상당히야. 그러면 자동차 부품 회사가 상당히 성장하였다 그래야 되겠느냐? 사려 깊게 성장했다 그래야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상당히 성장하였다 동남아시아에서 지난 10년 동안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풀면 됩니다. 첫째는 뭐야? 토익발 4가 인생을 좌우합니다. 5가 인생을 좌우합니다. 5를 빨리 푼 사람만이 7을 풀 수가 있어요. 7은 그 뭡니까? 안내방송이라든가 무슨 이메일이라든가 편지라든가 무슨 기사라든가 이게 다 쉬운 거잖아요. 아주 쉽습니다. 근데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Part 5를 5초 안에 풀어야 된다 합니다. 자, sales at the Tokyo and Taipei offices have increased 3% and 4% period. 자, 그러면 도쿄와 타이베이가 이제 저 뭡니까? 저기 대만 수도죠. 도쿄와 타이페이 영업소의 판매고가 3-4% 증가했다. 각각 그래야 돼. 여기는 각각 이거 당연히 respectively 각각 3% 4% 증가했다. 이것은 3% 이것은 4% 증가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전부 다 부사이기 때문에 뉘앙스 문제로서 가장 어려운 문제야. 그래서 의미를 정확히 각각 이건 수용성 있게 수용적으로 그런 말이야. 여기에 그 의미가 있으니까 이 수용성 있게 respectfully 존중하게 reasonably 합리적으로 그런 말입니다. 합리적으로 여기 있네. Sales 판매고 increase 증가 decrease 감소 respectively 각각 respectively 수용성 있게 respectfully 존중하게 reasonably 합리적으로 이 모양은 전부 다 부사하기 때문에 다 가능하지만 이때는 문맥 논리적으로 즉 어법상 어느게 맞는지를 골라야 된다 그런다 얘기죠. 이제 569였으니까 570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유니크를 여기에 있으니까 여러분이 찾아보고 너무 쉬우니까 그냥 저것은 어디 봅시다. 274라 여기 이미 했으니까 좀 274로 좀 한번 가볼까요? 274 여기 있네. 여기 자 출제 고민의 과정. 출제 고민의 과정을 내가 항상 외우라고 강조하죠. 출제 고민의 과정을 외워라. Few는 a few. Few나 a few는 복수입니다. 일단은 복수. 그런데 few는 거의 없고 a few는 약간 있어요. 왜 약간 있느냐? 어가 있거든. 하나라도 더 있는 거야, a few가. 이건 둘 다 단수지만 little은 거의 없고 a little은 약간 있는 거죠. 일단은 이것은 복수 단수로 나누고 어가 없으면 거의 없는, 어가 있으면 약간 있는 그런 뜻이다. 그리고 이제 many도 마찬가지야. many도 마찬가지. many와 much도 똑같습니다. many는 복수, much는 단수이니까. 따라서 이런 문제를 풀 때 모양으로 먼저 접근하라. 그러면 friends가 복수죠. 복수이기 때문에 답은 A, B, D죠. C는 안 되죠. 모양으로 접근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논리, 아까 말한 어법 어느 게 논리적으로 맞느냐. 따라서 그런 성질이 못됐다. 일 템포라다. 성질이 못됐냐. 성질이 못됐다. 그래서 친구가 조금 있다, 많이 있다, 거의 없다. 무엇이 맞아? 거의 없다. 이렇게. 그런데 이걸 갖다가 억지를 쓰는 학생들이 있어요. 아니, 성질이 못됐으면 친구가 많을 거 아니에요. 너도 친구해. 너도 친구해. 너도 친구해. 다 이리 와. 다 친구해라. 이럴 수 있잖아요, 선생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 그런데 꼭 그런 경우는 상황이 주어져야 됩니다. 상황이. 다시 말해서 그는 강압적으로 친구들을 성질을 못내다. 그러나 강압적으로 친구들을 강제로 사귀었다. 그래서 지금 친구가 많다. 이렇게 어떤 상황이 주어져야 돼. 근데 상황이 없잖아요. 그러면 항상 네 가지 기준. 몇 가지? 네 가지. 한번 따라해봐요. 보편성, 다당성, 일반성, 객관성. 일반적으로 성질을 못했으면 그따가 성질 보니까 누가 친구가 사귀겠어? 일반적으로 친구가 거의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편성, 다당성, 일반성, 객관성에
기준을 두고 문제를 푸십시오. 자, 여기 보니까 인프루먼스가 일단 복수야. 복수. 그러니까 복수니까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답은 C와 A가 답이 됩니다. 이렇게 일단 모양으로 접근합니다. 모양으로 접근한 다음에 이제 해석을 해봐. 새로운 향상은 이제 많은 새로운 향상이냐 거의 없는 새로운 향상이냐. Have made these electric products, 이러한 전자 제품을 보다 매력적으로 만들어줬다. 누구에게? Homemakers, 주부들에게. 그러면 무엇이 이 전자 제품을 매력적으로 만들었느냐? 발전이, 새로운 발전이 적어야 돼, 많아야 돼? 당연히 많아야지. 새로운, 많은 새로운 개선은, 많은 새로운 개선은 이 전자 제품을 주부들에게 더 매력적으로 만들어줬다. 더 끌리게 만들어줬다. 아, 선생님, 옛날처럼 좋으니까 이제 개선이 없어야 되잖아요. 개선이 없어야, 거의 없어야 이게 매력 있잖아요. 근데 개선을 많이 하니까 매력이 없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학생들은 아까 말한 상황이 좋아져야 된다. 상황이. 다시 말해서 과거에 아주 좋은 제품이었는데